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뭐라고? 나랑 영혼을 바꾸자고? 한일 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간니언니의 간니예요. 간니 지금 어디 가요? 승리아파트 촬영하러 가요. 눈이 팅팅 부었어요. 이런절? 눈이 많이 부었다. 촬영하기 전에 눈 부은 거 없어져야 되는데. 눈 부은 거 없앨 수 있어요? 원래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숟가락으로요? 아, 그 왜 차가운 숟가락 있잖아. 그거를 눈에 이렇게 대면은 두께가 빠지거든. 엄마도 부었다뉴. 오늘 신비아파트 기억할이 촬영 있는 날이어서 아침 일찍 촬영장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촬영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 태산이에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아, 떨려 떨려. 촬영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메이크업을 받고 헤어 손질도 받고 있습니다. 아, 저 떨려요. 제가 나오는 분량은 짧긴 한데요. 그래도 나름 인기 있는 대사예요. 예전 투니버스에서 방송됐었는데요. 그룹 인피니트의 성종님의 대사. 생각이 많을 때 레몬사탕이죠. 가제 분량입니다. 지금 촬영장에 도착하고 분장까지 다 했는데 너무 떨려요. 잘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기억하리 6화에 나오니까 본방사수 꼭 해주실 거죠? 꼭이요. 영혼을 바꾸자고? 지금 주연 배우분들이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감독님이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강림 오빠를 소개도 해주시고 대사를 어떤 감정으로 해야 할지도 알려주고 계세요. 무조건 자연스럽게 리허설 시작됩니다. 킥보드를 타고 강림 오빠한테 와서 이렇게 사탕을 내미는 장면이에요. 아, 떨린다 떨려. 지금 봐도 무슨 정신으로 이 장면을 찍었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촬영 현장 같이 보시죠. 몇 차례씩 계속 촬영을 했어요.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등등 각도를 다양하게 해서 촬영했어요. 여러분, 이날 정말 더웠거든요. 땀이 주르르 주르르. 근데 덥다는 생각보단 대사 실수하지 말고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지 하면서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 덥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제 연기 어떤가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나요? 촬영 후 먹는 라면 맛이 어떠신가?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아침에 또 라면 먹어요.
수영을 마치고 먹는 라면. 꿀맛! 오늘 많이 달렸는데 그래도 막상 하니까 재밌었어요. 강림 오빠 만나니까 어땠어? 신기했어. 안녕하세요. 지금 제 옆에 강림이 오빠, 하리 언니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강림 역을 맡고 있는 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리 역할을 맡고 있는 박지혜입니다. 강림 왜 이렇게 얼어있어요?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언니랑 사탕을 주고받는 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강림한테 사탕을 받으니까 저절로 뭔가 아빠 미소라 그런가 지워지더라고요. 진짜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미소가 지워지는 것 같아서 되게 또 기분 좋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니까 너무 둘이 케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리랑 제 케미보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갑자기요? 언니, 오빠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 8월 2일 날 기억할 첫 방송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간니니니 유튜브 채널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내일은 뭐가 될까? 간이님이 많이 구독해주세요.